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체 문장 외울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에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뜻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충실한 의미는 하나님의 의진이라 그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토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계획이면서 의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영광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그 유래와 역사가 미국적 배경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질문으로 끝나죠? 근데 사실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방법을 묻기보다는 보답할 길이 없다는 감탄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터지듯 이렇게 감탄문으로 노래했을까? 이게 참 무척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두 번째는 왜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바울이 여기 가슴 터지듯 감사하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상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거기까지 접근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남은 생애를 붙들어야 될 말씀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원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문제로 크게 싸워요. 이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도 기록이 될 정도였죠. 누구 때문에 싸우냐면 마가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앞서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우리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은 둘이서 크게 싸운 나머지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도 진개편이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커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영입하게 되죠.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빌립보를 지나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항구 도시예요. 게다가 돈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독 헬라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이 지식에 굉장히 욕구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높은 지위의 귀부인들이 또 고관대작들이 그리고 지식을 숭상하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뜻밖의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일찍이 자이반 타이반 유대 땅을 떠나 이곳에 와 정착해 살던 동료, 동족,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저 사람이 이상한 진리를 가리키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그들을 지칭하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도 이르렀구나.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 숙소에다가 시장 어귀에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습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얼마 이지도 못했어요. 한 3주, 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하다가 3주 만에 사역을 중단하고 쫓겨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쫓겨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짓누르는 사역에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무게가 있었어요. 짐이 있었어요. 한날은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 디모데를 부릅니다. 예, 나 좀 보자. 예, 선생님. 너 좀 먼 길을 다녀와야 되겠다. 무슨 일인데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구나. 한 달간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복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뭐였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인생의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내하고 환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뿌렸던 책임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된 겁니다. 디모데를 불러서 네가 좀 형편을 살펴보고 오지 않겠니?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참, 그때는 그 먼 길을 오고 간다는 게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서신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떠난 이 양반이 돌아오질 않아요. 디모데가. 아, 이게 무슨 병고가 생겼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아요. 어떻게 됐냐? 아유, 선생님 걱정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말씀께 그들을 맡겼더니 그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 있고 너무너무 반듯하게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위가 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든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스케치하듯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를 얘기하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앞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물론 감사한 내용도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어린 교회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 재림의 문제에 관한 혼란도 있었고 또 예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의 불성실한 신앙생활의 태도도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격려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병이 걸렸었는데 병을 고쳤다든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문제가 제거됐다든지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6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환난이 있어요. 그게 무슨 환난인가 하면 그들이 기득권에서 높은 자리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불이익, 육체적인 고난, 핍박,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걸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리멸멸되지 않고 자포자기 되지 않았던 중요한 힘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의 의지력이나 인간의 결단력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에 이들은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도 해변가에다가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를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는 혹 있을지 모를 위험이 있다. 거짓 교사들, 그걸 이리떼라 그러죠.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양떼를 해칠 염려가 있으니 장로님들이요, 내가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뭐에게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고 상황은 끄떡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상황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심령을 바꾸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한 근 20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박물관도 깨끗이 정비되어 있고. 소록도 방문을 해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동안 소록도의 역사를 보았는데 참 눈물 없이는 읽어내려갈 수 없는 기맥힌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안에 단종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돌로 만든 침대인데 거기다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뉘어놓고 강제적으로 정관수술을 시키는 침대입니다.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소록도가 아름다운 만큼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슬프게 보여요. 게다가 그들이 병이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이유도 알 수 없는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병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그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독방에 가두어지고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환자들이. 그리고 그 벽에다가 피로 쓴 낙서들이 피 맺힌 심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혹독한 겨울 칼바람 같은 시간들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신앙 좋은 사람들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저 목사가 없어도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앉아서 마태복음을 1장서부터 쭉쭉 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욕과 모욕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기맥힌 손해와 불이익과 높았던 삶의 자리에서 저 곤두박질하는 삶의 형태로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 복음을 전할 때 유사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음은 병이 났습니다. 예수 믿음은 성공합니다. 예수 믿음은 합격합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말했다고요.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5절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갖고 온 너희에 대한 소식은 내 심장이 터질 듯한 충만함과 기쁨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요체는 뭡니까? 성도들의 생명과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갖는 기쁨이었어요. 하,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잘 자라 있구나. 이것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감당해냈던 성도들을 확인하면서 갖는 사도의 기쁨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역설적인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반전도 겪고 기가 막힌 감격도 겪지만 그때 그 일만큼 제 인생에 황홀했던 시간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던 연도가 1995년도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오늘 같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낙후되고 게다가 저 남쪽 지방을 갔었기 때문에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이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이 벨트 차가 하나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소 달구지 같은 걸 그 공무원들이 끌고 이렇게 배 밑에다가 갖다 대더라고요. 끌고 와서 전부 이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손으로. 그 정도로 낙후되었던 시절인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고 있어서 파송한 지 1년 되었기에 격려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한 주간 한 숙소를 쓰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일정이 훅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말을 하려다가 자꾸 삼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묻진 않고 가만히 있었죠. 목사님 컨디션 어떻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오늘 밤 저하고 좀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게 사실 어딜 가냐 왜 가냐 묻지도 않고 따라 나섰어요. 중국은 지금도 이 공안 당국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위험해요.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고 저도 중국에서 몇 번 위험을 겪었었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혹시 모를 미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확 쏘다니더라고요. 껌껌한 밤에 가로등도 별로 이렇게 안 들어오던 거리인데 그때는 뭐 전기 사정도 굉장히 나빴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택가로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아파트인데 2층에 어느 한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탁 들어서니까 40대 초중반쯤 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면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물었더니 이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진짜 복음과 성도를 만나려면 지하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거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안당국의 이 정보망에 노출될까봐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자교회는 말 그대로 관제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있고 거기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의 감시 속에 일정 부분 강조하는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그 학교의 사실은 부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죠. 부부도 그 부인도 교수고. 그러다가 나라의 장학금을 받아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가 여러 종교의 한 장르가 아니라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 젊은 부부가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유학 일정을 마치고 정말 가슴이 시키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삶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들통나죠.
그래서 총장직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직에서 파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안원들에게 준 감금 상태의 감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집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탁 들어섰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 설명도 없이 나를 이런 데로 데려왔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거기에 데리고 온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형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쓸 형제이니까 첫째는 목사님 격려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의를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일지라도 사람인데 왜 위축이 안 되겠어요? 목사님 격려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밤늦도록까지 이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진실한 형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까지 해주고 이제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럼 숙소로 돌아왔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얼마나 저도 긴장을 했는지.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간 게 10년 후예요. 10년 후에. 그때는 왜 갔냐면 전체 교육자들 이제 수련회 겸 세미나 차 그쪽 근처로 수련회를 갔어요. 어느 분의 좀 재정적 도움으로 전체 교육자가 다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내는 그 선교사님이 했죠. 근데 둘째 날 저녁을 다 물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또 눈을 끔뻑끔뻑거려요. 얘기는 안 하고 일행들이 알까 봐.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따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꼭 가보실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워낙 중국은 그 은밀히 갑자기 돌발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사정상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 나섰어요. 여전히 또 거리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아마 혹 있을지 모를 미행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탁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이미 날은 저물고 깜깜하죠? 근데 코너 코너마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고 손가락질만 해요. 이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망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밀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장소를 당일날 알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도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그 근처까지 가서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낡은 5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꽤 되는 홀이 하나 있는데 차단막을 다 내리고 불빛이 새어나갈까 봐 그리고 겨우 글자나 읽을 수 있는 조도를 촛불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촛불을 놨어요. 불도 일부러 안 켜고 그리고 그 안에 한 200명이 꽉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다 평신도들이에요. 교회 집사님들. 또 좀 중직이 장로님 몇몇 있고 거기가 성도 아니면 집사님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기 모임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스피커로 저를 설명 없이 데리고 온 겁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 광경을 처음 겪기 때문에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나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을 삼키면서 소리를 누르면서 새 나갈까 봐 그렇게 찬송 불러보셨나요? 이 안에서 터질 듯한 감격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불러보셨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송이 무슨 4절 이게 아니고 40절, 무슨 80절 찬송이 그러니까 보통 한번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4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80절 찬송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가사 하나마다 다 놀라운 역사, 실제를 담은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죽음을 담은 가사들이에요. 피를 담아낸 가사들이에요. 이 통역을 세워서 참 꿈같은 예배가 맞춰졌어요. 한 2시간 남짓.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을 Q&A 시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럴 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 이제 풀어주는데 거의 모임이 마쳐질 무렵이에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또 뭐 이렇게 인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기차를 타고 이틀을 가야 되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께 소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어둠 뒤편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와요. 자그마한 사람인데. 근데 점점 어둠을 걷어내면서 얼굴이 나타나는데 처음 본 얼굴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성교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10년 전 저하고 방문했던 그 아파트 기억납니까?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로부터 10년 동안 바로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길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한 사람 앞에 2,000명, 3,000명씩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때 그 받은 충격,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본 겁니다. 어둡기만 했던 땅 같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부여하게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 부총장직에서 쫓겨난 이 사람도 많이 자라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의 그 열매가 또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바울의 이 보답할 길 없는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죠. 무엇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회복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환난 속에 불의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들이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사인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성도의 실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실체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여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넉 달 동안을 이름 모를 사람들을 만나고 땅끝을 향하여서 발을 디딜 때 그것이 쌓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근거와 고난의 이유가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감사의 기준이 생겨지는 고백되어지는 결단과 순종과 헌신이 있기를 또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감사가 매일매일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